할렐루야! 사랑 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손기철 장로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한 기도하기 전에 새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아왔고 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나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통적이고 또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방식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승리하지만 늘 우리는 본부와 교통하면서 본부의 지령도 받고 또 본부의 지원도 받으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부와 연락할 때는 우리가 무전기를 가지고 본부와 연락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전파가 잡히는 곳을 찾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본부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래야만이 본부와 교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무전병이 무전기를 가지고 본부와 교신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전파가 잡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또 본부와 교신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자기 방식대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지만 말씀밖에 일은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책의 핵심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 혹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 신학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신약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혹은 새 언약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바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축복 형통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사망에 놓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했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대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그 대가로서 하나님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심에 이루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체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경험에 기초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될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뭔가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즉 그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집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마침내 감동하셔서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까지 세 가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사역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를 섬김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HTM은 그동안에 이 세 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스텝 사역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헌신해 왔습니다. 이 HTM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킹덤 빌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각자의 일터와 삶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 킹덤 빌드. 바로 그 킹덤 빌드를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킹덤 빌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의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 하나님께서 의도한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러한 신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함께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본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기초에서 우리 현실의 삶에 그 기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기도하기 전에입니다.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때라야만이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가 되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그 나라로 침노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될 때 그때 이 주기도문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하기 전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하기 전에 책에 이어서 곧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새로운 책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삶터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